씨가 네. 너무 잘했기 때문에 저는 잠시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은행 세대 통합 콘서트 원더스테이지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제대로 노래를 살아 소리 질러!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네, 추입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나에게 해준, 사랑해 해준, 웃게 해준 안녕하세요. 김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정말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그쵸? 어제부터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원더스테이지에 오늘 저희 둘이서 MC를 맡아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추씨, 네. 기분이 좀 어떠세요? 저는 어제에 이어서 이렇게 즐거운 자리에 MC로 혜준 오빠와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 앞에 서게 되니까 너무 떨리고 긴장이 되는데 전 좋은 에너지를 여러분들께 많이 많이 나눠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받으세요. 네! 오늘은 벌써 정말 환호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오늘 인간 비타민 최 씨와 함께 즐겁고 신나는 콘서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씨, 먼저 우리은행 원더스테이지가 어떤 공연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은행이 올해 최초로 초대형 문화 프로젝트 원더월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네, 원더월드는 우리 원뱅킹의 원과 최고를 뜻하는 원, 그리고 경이로운 뜻을 가진 원더의 의미를 모두 담은 우리들만의 새로운 세상입니다. 앞으로 원더월드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꿈꾸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갈 예정인데요. 오늘 이곳 원더스테이지는요, 원더월드의 출발을 알리는 첫 번째 스텝이자 40대의 부모님들부터 10대의 우리 자녀분들까지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세대 통합 콘서트입니다, 여러분. 아, 그렇습니다. 정말 세대 통합 콘서트 말만 들어도 사실 너무 좋아요, 그렇죠? 추 씨랑 저랑 띠동갑이거든요. 맞아요, 토끼띠. 네, 토끼띠. 네, 깡충깡충 토끼띠. 그럼 삼촌이네요. 삼촌이요? 네. 아, 띠동갑이면 삼촌까지는 안 가도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 네. 그러면 뭐 일단 어쨌든 오빠라고 부르다가 삼촌으로 뭐 이렇게 오빠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빠라고? 네. 그렇죠. 네. 자, 근데 어쨌든 그러면은 저도 여기서 즐겁게 즐겨도 되는 거죠? 그럼요, 당연하죠. 세대 통합 콘서트니까 혜준 삼촌, 혜준 오빠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M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라인업을 봤는데요, 정말로 어마어마합니다. 이분들을 이렇게 한자리에서 만난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놀라운 일인 것 같은데요. 네, 라인업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오신 고객님분들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습니다. 고객님이 자주 이용해주시는 우리 원뱅킹 앱에서 다양한 초대 이벤트들을 진행했는데요. 경쟁률이 엄청났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첨되신 행운의 주인공분들 만나볼까요? 오늘 이 자리를 위해 우리 원뱅킹 앱에 접속하신 분 소리 질러! 자, 이벤트도 엄청 많았어요. 자, 이벤트 응모하고 당첨되신 분 소리 질러! 그렇습니다. 우리은행 세대통합 콘서트 원더스테이지 프라우드먼의 화려한 퍼포먼스로 시작을 했는데요. 무대가 조금 짧게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아쉬우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프라우드먼 분들을 다시 한번 만나볼까요? 네! 프라우드먼 무대와 함께 모셔보시겠습니다. 자, 원더스테이지 첫 문을 열어준 프라우드먼 윈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윈지입니다.
저도 저희도 정말 팬이에요. 옆에서 보고 있는데 너무 멋있고요. 정말 너무 리스펙 하시는 분들인데 방금 보여주신 무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방금 한 무대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 작년에 살짝 그 대박이 났던 그 음악이에요. 퀸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퀸이나라는 팀이 타미나라는 노래를 했고 그때 안무를 제가 맡았고 안무 댄서들을 프로도만 했었고요. 지금 이 무대는 거기서 이제 주인공만 싹 빼고 저희가 해먹었습니다. 와, 근데 정말 너무 대단했어요, 그쵸? 그리고 요즘 너무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하는 팬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혹시? 저희 연습 항상 하면서 지냈고요. 또 저희 팀 안에서도 네. 좀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늘 아침마다 모이면서 세대 통합을 하면서 아! 세대 통합을 또! 이 원더스테이지 무대를 준비를 하느라고 저희 네. 연습을 좀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럼 또 요즘에 런런으로 되게 또 핫하셨잖아요. 모니카 선배님이 또 달리는 모습 엄청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너무나 핫하죠. 네. 네, 너무나 핫합니다. 저희 또 한번 배워볼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어요. 아, 여기서요? 아, 저희가 한번 네. 배워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되게 멋있게 입은 옷들을 다 이렇게 한번 접수할 것 같은데. 아, 그러면 네. 저희 좋습니다. 저 어떻게, 뭐 어떻게 좀 배워보는 시간 살짝 가져볼까요? 아, 제가 원래 직업이 선생님인 거 아시죠? 제가 그 한 번 레슨하면 돈 받은 대로 제대로 하거든요, 여러분. 저 혼나보고 싶습니다. 자, 추. 네, 선생님. 혜준. 네, 자, 선생님. 우리 이제 지금부터 뛰기로 할 거야. 방금 안에 놓는 거예요? 원래 맞아. 네, 선생님. 네. 자, 그래서 내가 이 달리기를 할 때 원래 내가 오른발 잡인데 잘못 짜서 왼발로 짰어. 그래서 우리 왼발부터 뛸 거야. 왼발부터 뛸 거야.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뛴다고 생각해. 네. 바보들. 바보예요. 뛰는 게 아닌데. 뛰는 게 아니야. 사실 자전거를 타는 거야. 자전거? 그래서 이렇게 자전거를 타는 거야. 아, 자전거를? 아, 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아마 여기서 처음 하신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옆모습이요? 왜요? 앞으로 보면 잘 안 느껴져요. 아, 그래요? 네. 옆으로 한번 해볼까요? 옆으로 한번 느껴질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자리에서 갑니다, 여러분. 원더스테이지에서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았어. 자, 그러면은 이런 모습이요? 저희가 살짝 배워봤으니 네. 하나 맞춰서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떤? 제가 오늘 이 무대를 보고요. 런런을 하면서 저 앞으로 뛰고 싶었거든요. 좋습니다. 물론